이번에도 문장의 위치 문제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뒷내용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주지시키면서 출발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우리 선생님 다른 여타 해설 강의에서 했던 게 또 하나 나왔네. 일단 읽어볼게요. 지난 과거 세기 동안 century 수백 년 동안 사회는 목격을 했는데 형광펜 엄청나게 많은 extraordinary하게 많은 advances 진보들을 목격을 했대요. 의학이나 그런 science 과학이나 and technology 기술에서 혹시 내가 왜 여기다 밑줄 쳤는지 느낌 좀 오니? extraordinary advances 열과 암시요. 이런 분야에서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진보들을 목격해 왔다니까. 일반적인 글이라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그런 진보된 것들이 두세 개 이상 열거되면 참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어진 문장 갔더니 그러나 간다 그러나 형광펜 똑같은 시기 동안 비교할 만한 전 세계적인 진보가 없었다? 윤리적인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주 간단하잖아. 여기서는 그러나면서 발전이 없었다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발전이 있었다니까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해돼? 그럼 또 1번부터 답 가능하네. 중요한 건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뭔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분야에서는 발전이 없었어 하고 마이너스 나고 고르면 되는 거야. 이렇게 목적 분명히 하라고요. 1번 뒤를 봤더니 이러한 발전들은 얘들아 생각해봐. 이러한 발전들이라고 할 만한 게 1번 앞에 있니? 주어진 문장에 있니? 네가 생각해봐. 이러한 발전들은 발전들 1번 앞에 있잖아. 이해됐어? 그 1번은 연결되는 거죠. 1번 뒤 이제 2번 봤더니요. 그러나 그러나가 아니죠. 즉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인간이 이걸 많이 놓친 거야. Rarely 부정을 하고요. 뭐 하지 않는다. 모든 자신들의 지적인 그런 자원이나 능력을 쓰지 않아 형광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왜 놓쳤니? 정답률 54%.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지 않으니까 이걸 놓친 거야. Rarely 부정어다. 알겠지? 뒷내용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됐습니까? 단어 잘 봐. 신경 잘 쓰시고요.